안녕하세요, 수루였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날파리들입니다. 날파리들로 인하여 제 차량도 많이 더러워진 상태인데요. 이 날파리들 세차장에서 고압수로 싸도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더 쉽게 이 날파리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누구나 하나쯤 욕실에 있을 이 곰팡이 제거제입니다. 이 곰팡이 제거제를 가볍게 펴 바른 후 몇 분 후에 고압수로 쏘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차장 지금 가려 하는데요. 세차장 가기 전에 먼저 바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운전석 쪽만 이 그릴 가운데에서 운전석 쪽만 제가 바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도 이 사치가 많습니다. 조수석 쪽은 바르지 않고 가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바르고 세차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손을 위해서 장갑은 꼭 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가까이 와야지. 자,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네, 정말 이 사체들 잘 지워지지도 않고. 이게 물론 전용 케미컬이 있습니다. 이 벌레 제거 전용 케미컬이 있는데요. 적당량으로 골고루 잘 펴 발라 주었습니다. 바로 세차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세차장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 집에서 세차장까지 약 5분 거리입니다. 5분 거리. 5분여 만에 왔는데 말 그대로 5분 정도를 불린 상태입니다. 이제 바로 고압수로 싸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펭귄. 깨끗이 닦여 나갔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아까도 고압수로 계속 이쪽 부분을 계속 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체 이 피투성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 피투성이잖아요. 네, 훨씬 깨끗하게 날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졌잖아요. 여기 사이드미러 보세요. 사이드미러. 네, 깨끗해졌죠? 그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누구나 하나쯤, 어느 가정에나 하나쯤 있을 이 곰팡이 제거제로 좀 더 쉽게 깨끗하게 이 벌레 사체를 제거하였습니다. 물론 전용 케미컬이 있습니다. 전용 케미컬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 전용 케미컬이 없으신 분들을 위하여 누구나 하나쯤 가정에 있을 법한 이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하여 벌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주의사항. 락스 성분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은 깨끗하게, 전체적으로 행궁은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